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시트로엥의 C4 칵투스입니다. 2014년에 글로벌 시장에 첫 출시되었고요. 국내에는 2016년 8월경에 도입되었죠. 그리고 중간에 부분 변경, 내외관 디자인이 좀 바뀌면서 부분 변경을 거쳤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바뀌면서 완전한 2세대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2세대 C4 칵투스는요, 기존에 이제 1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요 사이드 도어 쪽에 문콕 방지용 에어범프가 장착된 부분이 특징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밑으로 하단부로 깔끔하게 내려갔죠. 이건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에어범프가 기존에는 요쪽 헤드램프와 하단부 범퍼 쪽에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깔끔하게 바뀌면서 최근 시트로엥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코너와 비슷한 느낌으로 램프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차체 크기는 이제 도심형 SUV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차체 느낌이 이제 약간 국내로 따지면 기아차 니로나 카렌스 정도, 그리고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더 가로로 넓어진 부분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LED가 들어간 부분도 눈에 띄네요.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으로 엿닫는 거고 굉장히 안쪽으로 푹 들어간 디자인을 띄고 있네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이 폴딩이 가능한데요. 좌석은 이렇게 버튼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한쪽 두쪽 이렇게 폴딩이 되는 방식입니다. 뒷자리는 기존의 1세대 칵투스가 출시되면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이 이 모델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데요. 뒤쪽에 이제 등이 없다는 거죠. 실내 등이 없어가지고 뒤쪽이 좀 탑승하시는 분이 좀 답답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램프가 머리 뒤쪽으로 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이제 팔걸이, 중앙 팔걸이가 요 모델 카투스에는 없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요 뒤쪽 창문이 약간 승합차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는 게 특징이죠. 운전석은 피카소와 느낌이 비슷한 디지털 형식의 계기판, 좀 가로로 긴 모습의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요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가죽 가방? 스트랩을 연상시키는 이런 도어 손잡이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도어 손잡이가, 이건 문을 개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조석의 앞쪽에 이제 수납 공간의 경우 요 밑으로 열잖아요. 근데 요 모델은 보조석 앞쪽 에어백을 루프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 앞쪽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부분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기존의 1세대 모델은 버튼식 기어 노브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엔진과 미션이 바뀌면서 그냥 일반적인 스타일의 변속기 노브를 채택한 것도 특징이고요. 누르면 스포츠 모드도 전환이 되네요. 기어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로 형태로 그냥 쭉 하는 기어 변속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DNRP 이런 식으로 디컨트롤이라 그래서 PSA 그룹에서 사용하는 이제 지형 반응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지금 요 버튼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로나 눈길, 그리고 뭐 불규칙한 노면, 사막길,
뭐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기어 노브 앞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병 두 개를 놓으면 얘를 이렇게 조종하기가 조금 수월하진 않네요. 컵홀더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 높이가 있는 물컵을 놓으면 약간 이렇게 기뚱기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엔 수납공간이 있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인데 딱 들어가네요. 센터 콘솔에는 7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게 전체적으로 7인치는 아니고 요 안쪽 요렇게만 7인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러링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보여주고요. 이어뷰 버튼을 누르면 오토, 줌뷰, 이렇게 좀 가깝게도 보여지네요. 180도 뷰, 180도 뷰도 제공하고 있고요. 요 디지털 계기판이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높이를 더하고 다양한 그래픽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런 거를 변경하는 모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내 등은 이렇게 껐다 켰다는 방식이고요. 요 앞에 소재 질감은 약간 고무 느낌이 있어요. 고무 같은 느낌, 말랑말랑한 고무. 아니 말랑말랑하진 않고 단단하긴 한데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이제 시트로엥의 C4 피카소의 본격적인 주행을 좀 해볼 텐데요. 주행 코스는 서울 시내에서 어필과 다운힐 그리고 커브길이 많이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로 정했습니다. 칵투스는 이제 1.5L 디젤 엔진이랑 최고 출력이 120마력을 발휘하죠. 최대 토크는 30.61kgm을 발휘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1.6 디젤 엔진이 얹혀져 있었죠. 그 엔진에서 이제 좀 다운사이징을 했지만 최고 출력은 오히려 21마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꼽으라면 이쪽에 앞쪽에는 멀티링크, 뒤쪽에는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요 서스펜션에 좀 특이한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저 명칭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뭐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로릭 쿠션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서스펜션에 이제 댐퍼 상하위 앞 위쪽과 아래쪽에 뭔가 이제 쿠션 작용을 하는 유압 쿠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보다 큰 충격이 차체에 전해질 때 그 충격을 좀 더 완화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이번에 변속기도 기존에 뭐 단수는 거의 같이 6단으로 비슷하지만 변속기도 바뀐 부분이 약간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핸들은 스윙이랑 틸트 모두 다 되는데 이 앞뒤로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폭이 좀 좁아요. 위아래로 조절하는 것도 약간 좁고요. 약간의 진동이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도시형 SUV를 지향하고 있죠, 칵투스는. 근데 이제 차체 크기나 이 전고 뭐 이렇게 이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이 높이 정도 같은 걸 볼 때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핸들링 성능은 PSA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핸들링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당 모델에는 이제 힐 스타트 기능이 있죠. 힐 스타트 기능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언덕길에서 가다가 앞차가 있어서 멈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다시 출발하면 이제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뒤로 흐르죠. 근데 얘는 이제 한 2초가량 있다가 뒤로 흐르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불편하네요. 무른 서스펜션 세팅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독일차와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도 아니네요. 이런 웬만한 커브에서는 괜찮네요. 심하게 커브를 들어가면 뒤쪽이 살짝 흐를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한 밟고 넘어볼까요? 예, 요 정도. 예, 역시 약간 뭐 댐퍼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토션 빔이지만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긴 한데
이게 제대로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지 안에서 이렇게 딱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수납 뭐 이런 물병 컵 같은 것도 너무 이 밑에 이 받침대가 너무 낮아서 얘네들이 혼자서 막 놀아요 안에서. 예, 가속 페달의 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트로엥 C4 칵투스의 내외관 그리고 주행 성능을 좀 알아봤고요. 총평을 하자면 입선 SUV의 획일화된 뭐 디자인이나 뭐 자동차의 성능 등이 좀 지겨우신 분들에게는 꽤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내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엔진이 이제 디젤 엔진밖에 없거든요, 국내에는. 근데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요 모델의 경우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부분도 있고요. 디젤의 효율성 말고 이제 좀 더 편안한 주행감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가솔린 엔진, 좀 더 배기량이 낮긴 하겠지만 그런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도 있으면 좋겠고,